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이언니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동물 연애 유형 테스트 해보셨나요? MBTI를 기반으로 연애 유형을 분석해서 동물 유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뒀으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세요. 이것도 MBTI 같이 16가지 동물 유형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16가지 유형을 보고 그룹을 지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지어서 보니까 각 그룹마다 연애 스타일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일단 연애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성향이 있고 적극적인 성향이 있고요. 다소 이성적인 성향이 있고 감성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분류를 해보았을 때 1번 확실히 적극적이고 이성적인 동물은 고릴라, 야생마, 호랑이이고요. 2번 적극적인데 감성적인 동물, 연애 스타일은 여우, 돌고래, 물개입니다. 3번. 감성적이면서 소극적인 스타일의 동물은 다람쥐, 소, 나무늘보, 사슴, 북극곰이고요. 4번. 소극적이고 이성적인 스타일의 동물은 거북이와 고양이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은 이성적이면서 중간 정도의 적극성을 가진 동물인데요. 독수리, 늑대, 악어입니다.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지금 여러분의 결과는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일단 중요한 거는 아래에 있는 동물들은 소극적인 스타일이고요. 위에 있는 동물들은 적극적인 스타일이죠. 아무래도 소극적인 성격이면 연애에 있어서 기회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특히 3번 분들에게 스킨십 빨리 한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다.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냥 들이대라. 뭐 이런 식의 연애 조언을 한다고 해서 먹힐 분들이 아닌 게 이분들은 체질적으로 그게 안 돼요. 자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연애 스타일을 굳이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성격은 외향적인 분들이라도 이 연애 동물 유형이 아래에 있는 유형으로 나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떤 썸을 타려고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오히려 더 소심해지고 긴장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바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물러난다거나 약간 이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이 3번, 4번 소극적인 동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서 고르는 게 낫고요. 만약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외모와 스펙을 확 바꾸고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나만의 매력이 확실히 갖추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그거를 보고 나에게 오는 이성들이 생길 수 있겠죠. 내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룹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3번, 4번은 본인이 먼저 다가가는 자만추는 조금 어색할 수 있다. 낯선 사람과 바로 연결이 돼서 사귀는 것보다는 직장이나 어떤 모임 내에서 지인으로 꾸준히 알고 지내면서 호감이나 확신이 어느 정도 든 후에 썸을 타서 사귀게 되는 그런 게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름을 보면요. 지금 3번에 동물이 제일 많거든요. 정작 연애에 있어서는 소심하고 감성적이고 마음이 여린 분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표현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4번 거북이와 고양이가 설명을 보시면 거의 뭐 엄청난 철벽녀, 철벽남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뭐 이런 유형인데 연애에 있어서 가장 소극적이고 관심이 없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철벽을 안 치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철벽을 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을 좀 하시고요. 대신에 4번은 썸이나 연애가 시작되기는 어려운데 한번 관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꾸준히 오래 갈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로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거북이 여성분도 본인이 일에 너무 빠져서 열심히 하느라 항상 남자친구보다 일이 우선이었고 연애를 1년 이상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본인에게 꽂힌 지금의 남편이 나타나서 짧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바로 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이성에게 결혼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번을 볼게요. 2번은 적극적이면서 감성적인 연애를 추구하는 분들이죠. 굉장히 통통 튀는 매력이 있고요. 또 변덕이 좀 심합니다. 사실 사람이 좀 감성적이고 변덕이 있고 이래야 눈에 띄고 더 매력이 있고 뭐 매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2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연애에 지난 스토리가 화려한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이었는데 이 사람을 좀 알았다 싶거나 뭔가 실망스러운 포인트가 있다 했을 때는 굉장히 금방 식을 수가 있고요. 또 변덕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질려서 손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신 분들은 썸을 만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상대방이 조금 더 진득하고 안정적으로 받아줄 때에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감정 기복이 있는 상대방을 만났다 했을 때는 처음에는 막 불꽃이 튀고 케미가 좋을 수 있지만 갈등이 생기거나 했을 때 크게 싸우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사랑스럽고 매력이 뿜뿜한 분들입니다. 1번을 볼게요. 1번은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이성적이고 뭐 목표 지향적인 스타일인데요. 그 사람이 되게 눈치가 있고 센스가 있으면서 1번의 연애 성향이다 했을 때는 굉장히 연애 고수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눈치가 좀 없고 센스가 없는데 1번의 연애 스타일이다 했을 때는 연애 빌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유형이 예를 들면 3번 유형을 만났다. 이렇게 됐을 때는 1번이 훨씬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고 뭔가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그런 직설적인 욕구를 좀 줄여야 되는데 1번 특성상 자기가 꽂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또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직설적으로 들이대는 스타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좀 소심하거나 경계심이 많은 유형일 경우에는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은요, 1번과 4번 중간에 있잖아요. 내가 딱 원하는 상대방, 목표물을 만나면 1번적으로 더 올라가고요. 평소의 상태는 더 4번에 가깝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듯 하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인 분들은요, 평소에 본인의 이상형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조건이 좋거나 나에게 다가오거나 해도 별로 마음이 안 움직이고요. 반대로 내가 생각한 체크리스트에 다 맞는 사람이면 급직진 모드가 되고 뭐 당일 혼인도 가능하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형을 만드는데 기초가 된 MBTI 성격 유형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 내가 원래 MBTI 유형이랑 이 동물 유형의 MBTI랑 다르게 나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는 ESTJ 사업가형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 검사를 했더니 경계심 많은 다람쥐가 나온 거죠. 근데 다람쥐는 INFP 유형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 사람은 평소에는 사업가적이고 단호하고 똑부러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좋아하는 사람이나 연애 앞에서는 굉장히 소심해지고 경계심이 많이 생기고 귀엽고 아기자기한 연애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평소의 성격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연애를 할 때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무슨 유형이 나오셨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스타일의 동물 유형이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말이나 행동을 좀 조절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